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애플의 팀쿡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4억 9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0억 원 날렸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 11월에 팀쿡이 애플의 실적 발표 후에 있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한테 브라질하고 인도, 터키 등은 환율 요인 때문에 아이폰 매출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차이나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 분기 차이나에서 애플은 매우 강세를 보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팀 쿡이 그 말을 한 지 딱 2개월 후인 2019년 1월 2일 날, 야, 차이나에서 사업 전망 진짜 힘들다. 미중 패권 정대 때문에 이러면서 아이폰의 분기별 매출 전망을 90억 불 정도 하향해갖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주가가 10% 폭락해갖고 애플의 투자자들은 750억 불 그냥 고스란히 날렸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한 후에 처음으로 어떤 판매를 축소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열받은 거죠. 집단 소송을 제기했어요, 애플한테. 어떤 투자자들이 했냐면 2018년 11월에 팀쿡이 뭐 차이나 뭐 문제없다, 잘 나간다고 얘기한 그 시점하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차이나 어렵다고 말한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단 소송을 했냐면, 야, 팀쿡한테 속았다. 작년 가을에 팀쿡이 차이나에서 아이폰 잘 나간다고 그랬고 우리는 투자했는데, 사실 그 두 달 후에 이렇게 뭐 축소 발표한 거 보면 이때 팀쿡은 이미 차이나에서 이제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걸 예측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 우리가 속고 투자했으니까 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뭐 이 또 로펌들이 막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또 애플도 엄청나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 로이어들을 고용하고 있죠. 뭐 세계 최고의 그 로펌을 또 같이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 집단 소송한 로펌하고 애플의 로펌하고 막 치열한 공방전을 하죠. 그러면서 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증명하기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애플의 약점이 드러났어요. 2018년 11월에 팀 쿡이 차이나에서 아이폰의 전망이 밝다고 발표 며칠 후에 내부적으로 아이폰의 부품 공급업체들한테 야, 생산을 감축해라. 차이나에서 수요 전망이 어둡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약점 아닙니까? 이렇게 막 집단 소송으로 싸우면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법원의 판사들은요, 야야야, 이거 당신들이 화해해라. 화해. 법원에서도 화해라는 절차가 있는데, 제가 일본에 사신 분 말 들어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도 이 법원은 주로 화해라고 막, 일본의 판사들은 민사소송 있으면 거의 뭐 화해하라고 거의 판사가 빵빵 안 뚫리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제 화해로 거의 끝나는데, 요번도 화해를 했는데 뭐 로이터 통신의 나인식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6,500억 원을 이제 집단 소송한 측이 받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25%가 변호사 로펌으로 간대요. 제가 25% 계산을 보니까 1,600억 원이 이 집단 소송을 한 로펌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애플 팀쿡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항의하는 사진 보세요. 홍콩 항생지수 기초주가 연계증권, 우리 영어로 하면 ELS에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손해본 사람이 시위하는 거예요. 뭐 전문가 예측에 의하면 이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만기가 도래하는데 뭐 손해보는 사람은 최대 50% 이상 손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단소송이 벌어져갖고 뭐 집단소송 화해금을 그 받은 적이 있어요. GS건설이 2013년 3월 말에, 야, 작년, 그러니까 2012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600억이 나왔다 큰 소리 뻥 쳤거든요. 근데 불과 열흘 후인 2013년 4월 10일에 아이고 2013년 1사분기 영업손실 5천억이 났다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5천억 손실 났다고 발표한 4월 10일 이후 보름간 GS건설 주가가 40% 뚝 떨어지니까
2012년 영업보고서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집단소송을 내갖고 이게 이겼습니다. 이 집단소송을 낸 사람이. 그래갖고 화해금 120억 원을 받았는데 어떤 로펌들이 이 화해금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CEO들 진짜 이 투자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